공방이 들어요? 저요? 남편하고? 근데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조금 됐다 그러거든? 없어요 그런 거? 이럴까 저럴까 엄마 이렇게 보면 지금의 온기에는 이별 공방이 든다고 하시지만 그냥 엄마나 이렇게 어머니를 보았을 때도 신줄이 내려오는 집안 진중이에요. 아시죠? 신의 가물이 있고 굴곡이 많다는 거예요. 이래볼까 저래볼까 생각도 뚜렷하고 고생도 다 어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웬만한 거 다 보이고 그러실 거야. 이렇게 친정 엄마가 안 그래요? 모른 척 아닌 척 누르고 살아서 그렇지 다 신의 가물이 진을 치고 있어서 다 이렇게 경인성의 여궁자손한테 들이치는 형국도 분명하니 엄마가 잘 잡고 가야 된다 소리가 있어. 근데 대주님 편으로 보고 귀주님 편으로 봤을 때 다 이렇게 두 분이 이별 공방이 들어선 게 2, 3년 안짝으로 됐다 소리가 나거든. 헤어지거나 그러고 잘 지내요 지금? 소리 아닌 소리가 지금 나고 있어요. 들썩들썩 거리죠. 좋다 싫다 해서 근데 다 이렇게 기준님 편으로 보자고 하면 만나서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본인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이별이 들어치지만 내 새끼 생각하니까 꾹꾹 참는 건데 이게 일로 가야 되는지 산으로 가야 되는지 바다로 가야 되는지 동서남북 사방이 막혔다 그래. 그래서 그런데 신을 믿노라 하니 믿지도 못하겠고 아니 믿지도 못하는 형국이 분명하고 직성이 있어 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남들도 이만큼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는데 그냥 산세월을 보면 마흔넷부터 들어서서 이별 공방이 들어서서 이래볼까 저래볼까 가슴에 아리한 게 너무나 많고 아무리 만신이 어떤 감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그 마음은 본인밖에 몰라. 가슴에 눈물이 찼고 하기증이 찼고 마음에 머리에 혈압을 나서 이렇게 들어서는 흉국이 분명 오니까 몸 조시 좀 건강 좀 조심하셔요. 47이다 운기 들어와서 그래도 올해부터는 돈이 나가는 새는 금전이 분명이나 많아. 어? 벌면 뭐해 여기 나가야 되고 저기 나가야 돼도 모은 금전이 없다 그러는데 그래도 올부터는 조금은 문이 열린다 그래. 그냥 남편하고도 마음을 정리해볼까라는 생각도 그냥 조금 자신감이 조금은 차올랐어. 근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본인이 판단가리가 안 되는 건 허주잡신도 들어서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세상을 둘러보면 내 친정엄마랑 같이 손잡고 들어섰다고 하시지만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응? 세상에 목 놓아 이렇게 나를 알아봐달라고 살려달라고 해줄 이렇게 의지가지 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신 거야. 근데 엄마도 고집도 부쩍이나 세서 세존단지가 내려왔다는 형국이 분명하고 엎었다 신의 벌전의 풍파가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어 그런가? 하다만 거야? 아니면 건들다만 거야? 누가? 누구든 이 집안에 그렇게 나와. 엄마도 뭘 이걸 건드렸었다가 이렇게 놓아버린 거야? 아니면 우회해서 그런 거야? 우회해서? 자꾸 줄줄이 내려와. 다 이렇게 기준님은 막아가고 내가 비껴가고 비도 오고 광풍도 오는 거 다 막았잖아 그지? 근데 사시가때 내려갈까봐 또 그게 걱정인 건데 다 불이 티각이야 신의 티각이고 답은 본인들이 알고 있을 건데 믿지도 않을 거고 뭐 할 거고 아니면 아예 눌러놓고 덮어뒀고 놔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못할 거야. 한 번씩 불뚝성질로 올라오고 화가 나고 우기가 나는 형국이 분명하시다. 다 이렇게 보신 생에 살고 싶은 거야 안 살고 싶은 거야 본인이 결정해야 돼. 이별 공방 올해까지 들어서고 안 그러면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소리가 자꾸 또 들어서 이기지도 못하잖아. 안 그래? 엄마 하시는데 소리가 대충 나는지 안 나는지 조금 잠재워질 거야. 잠재워져요? 응. 근데 이게 완전히 조금 더 많이 잠재우고 싶다? 필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도 이렇게 신령님 전으로 들여보고 조상님 전으로 들여봐도 뭐 어떤 답은 지금 뾰족하게 없다지만 이렇게 안땅 기주로 들어보잖아? 이별 공방이 자꾸 눌러지고 없어. 놓고 싶은 마음이 적어. 강단한 마음도 없고 속상한 마음은 많아. 화가 나는 마음도 많고 원망도 많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많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런 거지 놓고 끝내자고 그 마음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쵸? 본인이 그래 살고 싶은 거잖아. 잡고 싶은 거야. 무늬만 있어도 그냥 내 편이었으면 좋겠고 그냥 그래
그러니까 참아온 거 잘 참으면서 이유는 신의 벌전이라 그래. 그 신의 벌전 잘 풀으셔. 그래야 내 새끼한테 안 가고 내가 겪은 거 내 새끼 안 겪게 한다 소리가 나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될 거야. 어떻게 신의 벌전은 풀어야지. 조상가리 날이어서 풀어야 되고 엄마 무당집 한두 번 다닌 건 아니잖아. 그지? 사람을 못 믿어 안 믿어 했을 뿐인 거지 모르고 아니고 눌러놓고 안 해놓고 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은웅공론어시여서 본인 믿음이 있어서 뭔가 해결공판은 내려야 되겠다 소리 나니까 그렇게 하셔요. 제 일이 지금 정확히 잘 가고 있는 건지. 어떤 일이에요 지금? 아 이를테면 서비스 직이에요. 다 사주팔자를 들여놓고 보면 전문직을 해야 되고 내가 작은 걸 하더라도 내 걸 하고 가야 되고 다 머리가 기질이 내 위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 사주팔자를 갖고 있는데 시절이 분분하고 의견이 분분해서 내가 바람을 복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수성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겨 그냥 서비스 직을 하는 거야. 직성에 맞아서 하는 거는 아닌 거야. 내가 볼 때 작더라도 내 거를 해야 돼. 내가 전문화를 시켜야 돼. 내가 뭔가를 잘하는 걸 해야 돼. 서비스를 하더라도 내가 주권에 갑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게 못 되니까 갑갑하고 답답한 거야. 내가 내 직성은 여기서 들끓는데 내뱉는 소리는 내가 꾹꾹 참아야 되니까 머리가 돌겠고 화가 나고 우기가 나니까 가슴이 이렇게 우라통이 터져. 안 그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 일이 맞다 안 맞다는 아니야. 이동의 변동이 들어오는 거는 들썩들썩이라고 하지만 딱히 또 어디로 가서 내가 뭘 해볼까 했을 때는 적다 이거야. 지금 당장은 꿋꿋하게 가고 있어야 되고 다 쉬운에서 쉬운 하나 들어서면 그때 직업의 변동, 이동의 변동이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부터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돼. 지금 당장 그만둬서 내가 한 달 수입이 없다고 하면 다 손을 놔봐야 되는 형국이야. 내가 먹여서 살려야 되잖아. 그지? 가장 아닌 가장이고 직업 아닌 직업이라 내 팔자 왜 그런가 하지만 신의 이유 때문에 그렇대. 그건 그냥 사주팔자가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직업의 이동수는 쉬운에서 쉬운 하나에 들어서서 뭔가 번듯하게 들어서 지금의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사업장을 조그맣게라도 꾸리고 간다고 하면 괜찮은 거고 그걸 못 간다고 하면 쭉 가겠지. 노력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노력도 있어야 돼. 신의 풍파의 노력도 있어야 돼. 본인이 노력을 해야겠지. 다 병수생의 3월호구 열일에 박씨에도 안땅에 기둥님 오시다 삼촌진존 육촌전환 이렇게. 건강 괜찮아요? 여기저기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지? 근데 입만 안 아픈데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요놈도 꼴보기 싫고 저놈도 꼴보기 싫고 맞아 화가 나고 우기가 나고 짜증이 나 죽겠어. 에이 수수 다 때려치고 싶은데 어? 놓고 세상 눈 감으려니까 화가 나서 억울해서도 못 죽었어. 응? 속이 상한 세월을 너무나 어? 그렇게 살아오셔서 다 병수생에 이렇게 안땅의 기주님이 신줄이 내려오는 것도 알았어요. 내 맘을 알아주는 게 세상에 아무도 없다 보니 둘 다 똑같아. 부리가 티각이야. 서로만 이렇게 서로를 바라봐서 생각하는 건 한 맘인데 뭔가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서 일로 보는 방향 절로 보는 방향 너무 다 고집통이 둘 다 세다 보니까 맨날 시작하는 건 좋은 마음이고 불쌍하고 안쓰러운데 한 두 시간만 붙어 있으면 지랄이야. 그지? 나까지 들어서서 나 하나 살기도 퍽퍽한데 주변에 돌아봐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더니 모녀지간이 그렇게 깝깝하고 답답한 형국이야. 그지? 근데 여길 봐도 그렇고 저길 봐도 그렇고 큰 금전마저는 아니라도 이렇게 정성 들여 빌고 살아가야 되는 가중 분명 오니까 그 마음을 본인 스스로가 조금 훅 하고 열어봤으면 좋겠어.